덜 주겠다는 거야? 살려줘 시발. 아니 근데 맞는데, 진짜 존나 띠껑내 키우. 내가 열심히 그동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내일이랑 내일 모레 상당히 좀 허전할 것 같아. 예. 닥치고 사랑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제부터 바꾸면 되는 거야. 쉽지 않겠지만 너 노래 부른 영상 듣고 잘난다.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서 꼭 대중 앞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휴방 동안 뭐래도 상관없긴 한데 집에 있을 거예요? 아님 바이크 탈 거예요? 휴방 이틀이면 체감상 2주임. 지은 이은 허전하긴 함. 이건 팩트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혹시 너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슬쩍 방송 켜놔주면 안 돼? 아니 사실은 집에서 게 많은 거 밖에 못 봤는데 건강한 취미를 즐기는 거 같아서 보기 좋아. 이번에 쉴 때는 여자를 좀 만날 거예요. 여자를. 예. 제발 휴방 동안 유튜브 추 좋으나 눌러줄게. 쉬는 동안 바이크 조심히 타. 오늘 타는 거 보니까 조만간 길거리에서 자연사 당할 것 같더만. 알겠습니다. 오호, 오랜만에 좋은 곳을 간다 이건가? 그래 허락한다 대우. 아니야 음플만 보면 그만이야. 뭐냐면 예 오늘 전화 데이트로 내일 1개월 쉬고 온다는 거지? 오늘 전화 데이트로 여자 내일 사이는 안 된다. 내일 예 그 저랑 이제 데이트를 좀 해주실 여성분을 좀 찾을 거예요. 족가는 소리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만나 또 폭로 강해요. 죄송합니다. 비음신 형아 정신 차릴게요. 이번엔 랄프 여장 시킬 거냐 자라 여장 시킬 거냐. 주방 동안 랄프가 방송 키고 우리랑 놀아주면 안 되냐? 뭔 밟았지 한 소리. 걸레 후는 답이 없다. 네가 이쁜 여자 만나야지. 나도 만나는 거야. 증명해라 시벌려나. 뭐라든 신경 쓰지 말자. 내가 볼 땐 아까 뒤에 태훈 코순이 만나는 것 같은데 마방보단 낫다. 파이팅 물배야지 남자인데. 밟았지 한 소리 하고 있어. 너 또 정신 못 차리지. 아 그냥 얘들아 대훈이 오래 참았다. 색도 풀어줄 때 됐어. 응? 와 저배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니 잠깐만 최고구나. 잠깐만 진짜 여자세요? 띵털님 충전된다. 기억. 띵털님 여잔가요? 여자예요? 아, 띵터는 아니겠구나. 랄프가 공포 게임 해줘. 감사합니다. 예. 남자가 조심해야 할 세급 벌써 잊었냐? 아니 근데 이 새끼 일부러 여자 얘기 꺼내놓고 시청자 반응 까보냐? 이 새끼 진짜 색독대지련. 아 왜요? 솔직히 주변 여자애들한테 미그립 쳤다가 갑분싸 지은 이은 됐다. 너라도 좋은 여자 만나라 시발. 솔직히 입해야지. 언제까지 독수리 오형제랑 노냐. 누굴 만나든 응원해주자. 코트 오빵 나랑 만나요. 닉네임이 띵털인데 여자겠냐? 그래. 야 어? 태훈아 정신 차려라. 인스타 인증하면 되나용이라고 했거든? 띵이나 띵털이나. 아 그럼 나 진짜 이번에 코순이랑 데이트 한번 해봐도 되나요? 이 시벌럼 또 시작이네. 야라이 주지 자유분방한 새끼야 정신 차려라. 오빠 나 여자형 풀코스 시간 제한 없음. 아니 근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진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만합시다. 추하다. 대라 해 대신
금속 탐지기는 꼭 사용해라. 핸드폰 수거하고. 아니 왜 코딩만 찾아? 결정자도 있잖아. 그건 별로 생각 없음. 하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지? 오빠 나랑 데이트 해? 어? 시바지 해줄게. 스폰에 인천 사는 여자만 밤이나 팔아 비용신 좀 따려놔. 그럴까? 그 여성분을 우리에게 알려놓고 금이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거야. 6대6 비용신 늘어나. 2. 견 이렇게 된 거 고순이 영끌해서 컨텐츠 하자. 아니야. 자연스럽게 티내지 말고 공개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 물 못 빼서 우리한테 스트레스 풀지 말고 알아서. 아니 뭘 자꾸, 야 너는 뭔 텔레야? 너 이렇게 자꾸 표현이 이렇게 그 추접스럽냐? 어 너무 노골적이다. 인생에 포트 뱃대지만한 오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자연스럽게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생기더라고요. 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야 라고 됐다라고 네. 니가 말했으면 이제 그만 연애 얘기해라 좀. 그쵸? 네. 견 어제 그 타마마나 만나 괴인 커플 존나 잘 어울림. 언제까지 사람... 기다려요? 만나줘요. 아이 띵털님 진짜 저랑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네. 봅시다 차라리. 토크 네. 들어가보자. 그만 얘기 중일 것 같다. 띵털 씨, 매챗으로 그 저 그럼 원하실 명분 없네.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방송해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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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 아이디 알려주세요. 기다리지 말고 찾아. 이 나르시즘 연하 찾아야 오래간다. 아니 근데 제 고순이 아니면 블랙 걸자. 우리 왕자님 마음 갖고 놀지 마. 외부인들이 너 같은 그런 전자녀 보면은 이 방 또라이들로 봐. 와, 이 방 무슨 광기방인가 봐. 왕자님? 이 방 좀 이상한데? 어. 사회에서 일을 안 하는데 형 나이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나? 그냥 팬 만나 어쩔 수 없어. 형 중심이야? 저 띵털 멸치에 존나 나는데? 멸치액젓 냄새난다 이 말이지. 난 형이 연애했음 좋겠어. 근데 눈치 비웃지 말고 사랑해라 좀. 띵털씨 왜 말이 없어요. 비켜. 띵털씨 왜 말이 없나요? 똥살보다 못생긴 새끼가 어떻게 자만추한다는 거야. 응 난 도라이야 타마마 찾아. 아이씨 말도 안 돼. 띵털이 어떻게 남 이게 이 남자지 어떻게 여자야. 임마도 지금 내가 봤을 때 매니저 챗 매니저를 올려버리니까 임마 지금 당황해갖고 어? 경지도의 엔딩 가자. 나쁘지 않아. 어이 씨발 이 형 왜 이래? 닌 일털한테 집착하지 존나 감없네. 어이 성욕에 지배당했나 씨발놈이. 나클 거 같은데. 그러는 거겠죠? 닌 털개야 진짜 제정신이야? 이 새끼 얼굴 보고도 진짜 만나고 싶어? 키스할 수 있겠어? 너 또라이야? 형, 띵털 어제 토크 온 여자 아니야. 데스예. 아 정신 차려. 띵털이 여자 아이디겠냐? 색도 떼지려나? 그니까 내가 순간 아 호세야 너는 보면 뭔가 엄청 슬퍼 보여.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슬퍼 보여. 힘내요. 감사합니다. 아휴. 나이스 샷. 오늘 됐어요 안 만날게요 이래놓고 이 색이 조금이라도 주파 들어오면 바로 눈 뒤집고 달려. 아니
다 공감하시잖아요. 못생기고 못생긴 남자일수록 이 유혹에 취약합니다. 예, 저도 유혹에 취약해요. 솔직한 말로. 예. 랄프야, 저거 좀 주라. 그 뜨거운 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찜기? 나 지금 오른쪽 얼굴이 지금 안쪽에서 벌레들이 파먹는 것 같아. 예? 눈 쪽부터 해가지고 관자놀이 쪽까지 존나 아파 그냥. 그거 맞잖아요. 그래? 안 못생겨서 전혀 공감 안 되네. 그거 타 그냥. 형은 못생긴 건 아니지. 돼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맛있게 생겼어. 조현병 발동 건다. 이색이 빨리 갖다 줘라. 그 형 차도 한 잔 타주라. 오늘 방송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갈게요. 차분하게 6시까지 방송하는 걸로. 건강에 문제 있냐? 검진 좀 받아봐. 귀찮아하지 말고. 예. 오늘 좀 프리하게 갈게요. 예.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아니, 안 피곤해요. 너 근데 잡은 잡냐? 와, 오케이. 인난 효용 괜찮아? 1시간 30분 잤죠?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은 솔직히 고형 연애하고 1.5초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오늘 밤새고 그러고 바이크를 타고 예, 강원도를 갔다 왔잖아요. 도착해갖고 8시 13분인가 딱 집에 들어와갖고 이제 애들한테 짐 다 갖다주고 그러고 나서 랄프가 뭐라고 막 브리핑을 해요. 오늘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됐냐? 그래 형 좀 잔다. 몇 시에 깨워드릴까요? 방송 시간 되면 깨워. 이러고 딱 침대 앉아가지고 딱 눕자마자 바로 딱 눈 떴어요. 예, 그 정도의 취침 시간이었어. 딱 진짜 신기하더라고. 눕자마자 딱 바로 일어났는데 랄프가 깨워. 일어날 시간이라고. 방송할 시간이라고. 개지렸어 진짜. 카톡 보냈다고 나한테? 아니 정말 진짜. 아 나 근데 저 솔직히 아 저 카톡 지금 로그인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나가지고 놀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린 거 좀 핥아봐도 돼? 나 가지고 놀지 말아주세요. 저 솔직한 말로 존나 외롭거든요? 진심으로다가? 저 그리고요 너 발기했어? 아이 씨발 너도 빨개졌네. 아이 씨발 뭔 발기가 돼. 미안 갖고 놀면 못하러 카톡 하겠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실제로 보면 개노잼이에요. 저 실제로 보면 노잼에다가 존나 그냥 노잼이에요 진짜. 예. 방송이니까 뭔가 사명감에 이렇게 목소리 톤도 높이고 말도 많이 하고 웃겨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앞에 있으면 가오는 아닌데 여자 앞에 있으면 좀 되게 무뚝뚝하게 변하게 돼요. 예. 아니 비웅 이웅씨나 기대하지 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색독되지.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노잼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데요. 결혼해드리고 보험금만 챙길게요. 아. 벌써 머릿속엔 딘털과 손주 돌잡이까지 보고 계십니까? 들어가 볼게요. 카톡을 뭐 했다고? 어떻게 알지? 그러면 전 상대 여자를 위해 관리 좀 해라 비윤진아.
뭐야? 교미의식이 코트의 발전기이죠. 뭐야 얘? 아이씨. 뭐? 감샷 준비 완료라고? 그래 시바지 입 벌려 들어가자. 그래서 연애하고 싶고 코순이 만나고 싶으니까 나한테만 엄격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참자. 너도 이제 늙었다. 여자 앞에서 제로 부릴 나이는 아니지. 좋은 여자 찾아라. 뭔 말이야 이게. 말을 이상하게 말 되게 못해. 오빠 저번에 왜 답 안 해줬어요? 저 진짜 진심으로 맨날 보는데 몸사 보내니깐 좀 부끄러워요. 뭔 개소리야. 코트한테 그만해라. 코트야 너도 정신 차려. 나한테 언제 몸사를 보... 몸사가 뭐야? 몸사가 몸매 사진이야? 이 형 눈 존나 슬퍼 보이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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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형. 아 아 뭐 존나 무슨 저화질에 약간 아니 뭐 여 아니 뭐 본인 맞아요? 조현병 개연우 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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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내라 뭐하노. 본인 맞아요? 근데 이 형이 진짜 실제로 방송 안 키고 만나면 진짜 노잼이냐?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기욱 기욱. 어 맞아 소나의 떡집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아유 만나. 초대해 주실 수 있나? 소나야 카톡 단톡방 들어와. 거 좋은 거 같이 봅시다 시펄. 나는 형이 결혼할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방송하고 나음이 소식 들었음 좋겠다. 그럴 행복이 나에게 그냥 기회 신고하고 찾아가자. 올 일도 없고 이상해진다.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몸사진을 왜 보내지? 보자. 아니 본인 남자예요 여자예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줘요. 그리고 또라이인가봐요. 왜 몸사진을 보내야! 얼굴 사진 보내면 되지. 왜 자꾸 그 여자 그 뒷모습 그 이상한 양반이네. 어 난 왜 이런 또라이들만 엮이냐. 씨발. 에휴 띵털이라고 했을 때도 알아봤다. 눈치가 있어야 된 사람이 눈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 혹시 네, 화내는 척 하시면서 발기는 되신 거 절대 어 냉철하게 생각해야 사진 되는데 사진 보낼 수도 있지. 여기는 디백 라이브 쇼이잖아. 정상인 니기 딘터릴 리가 없습니다 형님.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도 좋잖아. 코트야 카톡방 초대해줘. 그래요 예 수고하세요 님아. 뭐? 588 직원이라고? 오히려 좋아 시으이. 전화 데이트를 왜 해요? 없다니 지옥 비웃 보게 겨운 소리 안에 능력 있는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살 좀 빼라 그니까 지옥 비웃. 그러면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톡 한번 걸어봐. 예. 바이크 오픈 채팅 카톡 왜 안 보십니까? 비번 왜 안 주십니까? 현기증 난단 말입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드릴게요. 아니 양만 그래도 결혼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건 알아요. 오빠 나는 어때 나도피 마사지도 잘하는데. 전마 이상하네 어제부터. 코트형 형수님이 되실 분 우리 코형은요 방송 안 키면 말을 안 해요. 우리 코형은요 방송 안 키면 의기소침해져요. 우리 코형은요 방송 안 키면 밥도 안 먹어요. 그냥 노잼이에요. 존나 노잼이긴 하지 내가 실제로 보면. 코트형 여자가 왜 당신한테 몸사진을 보내? 나르시즘 좀 벗어나서 정신 차려야 한다. 마지막 기회에 어스벌 플러스 사진 플러스 친구의 사진 보내신 분입니다 형님. 자라야 자라야. 예. 띵털이 전마야? 그냥 플러스 친구에 이거 하나 덜렁 보내던데요? 아이씨 그러면 자라야. 네. 네가 네 이 여자랑 시그널이 없어 봐서 네가 잘 모르는데 어? 이거 보내길래 이거
아니 자라야. 예. 절대 아니다. 그래요? 어. 아야야야야 이제 그만하자. 여자 얘기 그만해요 여러분들. 오히려 자라게야, 더 씁쓸해져. 오히려 더 씁쓸해져요. 자라 나 코트나 시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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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자라야. 자라 아직 번식 행위 못 해봤어? 자라야 또 속냐? 그니까 야무지게 속았다. 자라야 코트가 국토대장경 시키드나. 편하게 방송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말투 보니까 저번에 나락 한번 쳤다고 강퇴시키고 나보고 너무한다고 한거 흠이네. 플러스 친구 자라가 답해주지? 플러스 친구는 자라랑 저 나무늘보랑 둘이서 답변해줘요. 저도 진화했네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공해서 너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빠를 것이야. 그냥 그만해. 아니 근데 솔직히 말로 나 내 인생에 여자는 졸라 많았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예 개소리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뭐 이어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지. 전부 다 팬이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싹 다 팬은 아니었어요. 예. 뭐 알지 알지 기회가 있으면은 누구 사귀셨는지 한 다섯 명도 말해드릴 수 있어요. 뭐 언젠가는 뭐 생기겠죠. 근데 뭐 어거지러워 막 외롭다고 막 인연을 만들라 그러고 야, 코트야, 내가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그 이틀 동안 만날 여자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자 일단 진정성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끼야, 원래는 이런 희발람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 개새끼야. 약차 맛 좋아? 자꾸 죄악 처먹은 소리만 하네. 어 병신새끼 씨발 말하고 자꾸 껴들어. 왜 껴들어? 그래 어거지로 인연을 만들라 그러면은 더 안 되는 법이고 형 사랑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기 힘든 법이야. 자연스럽게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뽀또 감사합니다. 아 이형 진짜 비타민이야. 사랑해 코형. 고맙습니다. 형 옛날에 만난 역행설이나 풀어주면 안 돼. 왜 예전에 만났던 사람 그거 에바야. 그 래퍼 그 저 래퍼들이 한 짓거리 아니야?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랑 있었던 썰 풀면서 그걸로 이제 막 노래 내고 그러는 거. 그 전 애인을 이렇게 팔아먹는 야, 짓거리는 회사는 안 돼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형은 티 들어가는 사람이랑 잘 만나봐지. 오늘 휴방했으면 삭발인데 갑이 삭발하기 싫어서 개같이 부활했네. 맞아 진짜 삭발은 하기 싫더라. 나가서 형 두피 냄새 맡고 싶네. 시옷비읗. 안마방 썰 좀 풀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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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는 잘 가라. 동호회 같은데도 좀 다양하게 나가보고 그래봐. 팬 말고 일반인 만나야지. 아니 바이크 동호회를 나가도 근데 왜 태훈이는 모르겠다. 여자 회원을 내가 본 적이 없으면 절성기가 간초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어 없어 어딨어 여자가. 간 더요. 근데 뭐 여자 뭐 그 여자 아휴 그만합시다. 콘텐츠 언제 해? 담배 좀 갖고 와라. 아무거나 해봐. 예, 울면서 자게. 아, 위에 제가 올려놨던 거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어 있구나. 어. 가보겠습니다. 형 근데 바이크 여자도 많이 타지 않아? 내 주변엔 좀 타던데. 제 주위는 없어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네. 전화가 와 개여초 집단임.
아, 근데 뭐 여자 만나려고 동호회 들어가가지고 여자 만나려고 동호회 들어가가지고 여자 만나려고 뭐 종교 저기하고 그게 맞아?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진 않아요. 됐어. 아이 뭐 여초화 돼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뭐. 사진 영상은 하드디스크에서 안 지우는. 아이 씨발 그만해 병신 새끼야. 너는 팬만 만나니까 아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팬을 왜 만났냐면 그동안 제가 뭐 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뭐 방송 끝나고 페북 같은 데 들어갔고 몇 살? 어디 삼? 나 코트임 이지랄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말 자체를 안 걸어요. 진짜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래 뭐 전수찬처럼 그런 게 남아갖고 막 떠돌겠지. 근데 없잖아. 난 여자 팬들한테 막 그렇게 먼저 말 걸고 만나자 이 지랄 안 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바랄 뿐이지. 솔직히 하기를 그렇게 바랄 뿐이지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런 껀덕지를 남기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SNS 막 그런 DM이 막 남거나 그럴 거를 대비해갖고 저는 말을 저기 하긴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먼저 말을 걸거나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사실 솔직히 속으로. 김호치 예. 고이 건들자마 온다. 아니야 그저 뭐야 수찬이랑 뭐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거지. 개우나? 하긴 너 같은 하마돼지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주도해? 아니야 저 인스타그램 안 해요. 아, 이 발언을 비밀로 대신해달라. 대신해줘? 아니야. 오빠 인스타도 해요? 안 해요. 예. 그냥 팬을 안 만나면 안 돼? 아 그니까 형은 하는 거보다 말리는 거라는 거잖아. 그니까 봐봐 내가 그 뭐 팬을 막 만나려고 그러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야. 방송으로 돈 벌고 방송으로 뭐 또 직업 갖고 방송으로 수익 창출하고 방송에서 모든 걸 방송에서 여자도 창출하고 방송에서 뭐 성욕도 풀고 방송으로 모든 걸 풀고 그래 뭐 말 맞다나 뭐 어느 정도는 그냥 말을 맞추면 그렇게 그게 되겠지. 근데 내가 솔직한 말로 뭐 여자 편 아니면 안 만난다 이런 건 아니고 말했잖아 먼저 나는 이렇게 저기 하는 편이 아니라고. 용기도 없고 사실 그럴 그 저기가 없어요. 깜냥이 안 돼요 제가. 예 실제로는 좀 많이 찐따기 때문에 먼저 여자한테 말을 걸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먼저 말을 걸어와 주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못생기고 추할수록 뭔가 유혹에 취약하다고 그거예요. 그냥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나한테 살갑게 해주고 나한테 되게 말 이쁘게 하면서 장문으로 막 카톡 보내고 응원하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마음이 사르르 녹지 않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이랑 존나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방송에서 스트레스 부리고 막 짜증나고 막 개지랄들을 그렇게 떨었는데 여러분들이랑 막 사이 많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막 방송하고 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가와주면은 아니 당연히 눈 녹듯이 그냥 그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자 팬들을 많이 만났던 거지 뭐 여자 팬들을 뭐 타겟으로 놓고 여자 팬만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니까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는 여자가 팬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거지. 아까 여러분들 자꾸 하잖아 내가 언제 여자 얘기 꺼낸 적이 아 내가 먼저 꺼냈구나 팩트지. 와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는 것 같긴 하다 차를 먹으니까. 태훈이도 참 불쌍.
사랑해. 코순이 아니면 사랑해줄 여자도 없어. 코순이도 진심이겠냐? 식관종이거나 DJ 데뷔각 재는 거지. 가볍게 무시할게. 말단 말가짜느라고 있어. 얘기 새끼야, 여자 애기 그만해라. 여자 고릴라도 너 안 볼 것 같아. 여자에 미쳐버렸냐? 아니 내가 뭐 아니 지들이 계속 오셨군. 계속 내가 그만하자고 했는데 지들이 계속 해놓고. 저 새끼 양지 보내버리자. 누구? 계속 네가 그만하자고 하면서 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알츠하이머. 내가 뭘 그만하자고 해. 그러면은 계속 얘기를 꺼내. 근데 내가 계속 무시를 하려고 해. 근데 억울한 건 못 참겠어갖고 내가 해명하려고 얘기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야. 자꾸 내가 나한테 낚시를 하잖아. 나한테 자꾸 떡밥을 던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떡밥을 우는 거지. 얘기를 안 꺼내면 돼, 여러분들도. 예. 또 가볍게 무시, 묵비권 행사할게요. 이 지랄하면은 또 꼴. 야, 너 정말 전곡 찔렸구나, 코트야. 이 지랄할 거면서 이 집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어?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해? 어? 해명하면 해명했다고 지랄하고. 다 닥쳐. 나한텐 코트 형이 최고야. 야 이 시키들아,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들이 붙는 건 이유가 있지. 코형 못난 건 얼굴 몸매 빼고 없어. 인정해주자. 나는 근데 난 내 얼굴이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형 근데 진짜 바이크 방송 항문 열릴 만큼 좋은데 휴방할 때 바이크 타면 방송 켜주면 안 돼? 신나나? 잘하게야, 너거 형님 만족 좀 시켜줘라. 스바롬들아, 코트 형이 어때서? 솔직히 돼지 음지 괴물이라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또! 이제 컨텐츠 꺼내자. 또 내가 보여줘야 해? 오빠 나 코순인데 알고 보니까. 자, 똑똑히 새겨둬. 자, 보정 안 했어. 야, 보정 안 했고요. 근데 방송 불리하게 하겠다. 또 내가 보여줘야 해? 7시간 또 역사 공부 걸까? 들어가야 해? 혹시 부대인가요? 그만해. 교장 닮음. 그만해. 실물 괜찮긴 함. 키도 커서 멋있음. 고맙다. 역시 역시 우리 레오게이밖에 없구만. 전나 도토마디 디귿디귿. 예. 개시발란 대답 안 하네. 나랑 자라 개시발련. 솔직히 자라 게이가 꾸미면 너보다 잘생겼어. 태훈아 진심이야 정말이야. 응, 이거 내가 올렸어. 보정했어. 너 그만 나타나라 그랬지. 얼굴은 잘났지. 보정만 해서 사진 올렸으면 꺼져 그냥. 차 나타나지 말고 알았어. 이 시벌놈은 제사상에 올라온 은박지 돼지 주제에 뭔 자신감이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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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뱃살만 좀 얻게 해봐. 아 그만해 그만. 나 수군이잖아. 마스크 벗으면 태연이 방시혁이면서. 아 그만해. 뭐. 리얼 전 얼굴 어깨와 자글 얼굴 진짜 김인호 빵친다 시골에. 근데 난 이 새끼 녹방 틀 때 2만 명 시절부터 보긴 했음. 코트 존나 망둥어 같이 생겼음. 비응신 뻘에서 빙그러라 망둥어련. 솔직히 이 형 주먹코 왕방빵 코만 빼면 진짜 상타치. 오빠 아까 카페에서 사진 찍은 코순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도망갔네요. 키우 키우. 안아보기라도 할걸 유원이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네요. 유 오빠 다음에 영월 꼭 다시. 눈썹 지켜 올릴 때마다 진짜 다 뜯어버리고 싶어.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나? 인생 업적 사진 온.
솔직히 뱃살만 오케이 하자 내가 여자였으면 이 양 물고 들이댔을 것 같음. 올천 200가지랑 턱 빼면 잘생기리남 큐큐. 아이고 싸그렸다 형. 오늘은 약발 우리 막연이가 또 천개를 나오고 맞고 그저 오늘 영월에서 갑자기 태훈이 오빠하고 딱 오더니 사진 찍었던 그 조그만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영월에서. 근데 금마 친구가 또 나중에 와가지고 코트 형 영월 오셨다 그래갖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 아까 그 형이랑 사진 찍었던 여자의 친구예요. 아 그래? 점마 남자친구 있니? 아니요. 어 진짜? 뭔 소리야? 점마 몇 살인데? 25살이요. 어, 그래? 얼굴은 좀 이뻐? 아 예 좀 치죠? 아 그래? 아 근데 형님 결혼할 사람 있어요? 아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러고 갔지. 결혼 좀 하자 고나.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띵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오히려 좋아해? 결혼한 건데 오히려 좋아? 우리 자라게이는 모소라다노. 너 밖에서도 그러고 다니냐? 진짜 내가 다 화끈거리노. 근데 솔직히 너 사시 먹으면 멘트 바뀐 나 박을만해? 뭔 개소리야? 아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편두통이 존나 심해갖고 이 눈 모으면 여기 눈 끝머리 이쪽이 이쪽이 존나 아프거든? 한 명밖에 안 만났는데 뭔 소리야? 예? 좀 당황스러웠어요. 뭔 씨발 미친년아. 자라게이야 넌 도라이 아이가. 한번 가라. 가서 첫 경험 하고 와라.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갑자기 뭔 유방을 만져 미친놈 아닌가? 내가 무슨 허경영 총재님도 아니고 뭔 외간 여자의 그 저기를 어떻게 만져요? 예. 뽀뽀해줘. 아, 난 그 사진 보고 얘기한 건데. 어떤 아줌마. 또도 빙계될 거냐. 뻗. 해달라고. 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눈 아프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라게이 맘마통이 크냐? 네 맘마통이 크냐? 몰라. 진우욕 해줘. 공손하게 뽀또 다시 해줘. 싫어. 아니 근데 다들 월요일 날 일 안 나가요? 슬슬 주무실 시간들 되지 않으셨어요? 주무세요들. 예. 진짜 코트풀 버전 보면서 재택근무하는 것만큼 신이 직장이 없다. 그만 빨고 컨텐츠 좀 하라고. 오빠 저번에 강원도 영월 카페에서 갑자기 바지에 손 들어오시고 꼭지 돌리셔서 당황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우 재미없어. 왜 또 아픈 상처에 설탕을 뿌리십니까? 코영 방송 보려고 연차 썼어요. 형이 컨텐츠를 시작해야 잘 수 있어. 빨리 시작해. 잠 좀 자게.
네. 형님 총나 등등 밑에서 박철씨 또 안 하면 좁힌다. 그거 그만 들으세요. 그 저기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하는 거 같던데. 카페에서 안 그래도 그거 글 올라온 거 봤는데 재밌겠다. 닥터 스트레인지 꽃 또 하라고 10년아 닥쳐 10년아 야 근데 1시간 40분 동안 차를 몇 잔을 먹는 거야? 진짜 키우 500ml 정모하자 대훈아 우리 닥터 입으러 가자 하라 했다 10년아 안 한다 10년아 지방시 잣잔에 먹으면 다냐 그만 빨고 컨텐츠 해줘 닥터 스트레인지 2 아까 여자 구한 게 영화 같이 보려고 한 떡밥이었구나 아니야 아 포트님 이제 제발 우리 실장님 지옥에서 떠내주시면 안 될까요? 멀티버스 난... 세계관에서 최고 악당이 닥터 스트레인지래 5월 4일날 나오는구나 형 지코 유튜브에 형 올라온 거 봤어? 뭐 요즘 그 형은 왜 자꾸 호소해주세요. 나를 계속 올려주지? 어 뭐 감사한 일이지 어 안 봐요 근데 전 제 유튜브 말고 아무 관심 없어 Every night I dream the same dream 대단하잖아 뭐또 감사합니다. 10년아 뽀또 보려고 100개를 태웠어 하라고 했잖아.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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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훈아 스파이더맨 노웨이 됐냐? 토렌트로 봤는데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도 토렌트 기다릴 거야? 아니 나 토렌트로 영화 안 본데 나는. 재밌겠다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18년 55개면 말해야지. 뜨거운 피. 이거 지금 개봉했구나. 멀티버스면 다른 회사 빌런들도 싹 다 나오는 거야. 아, 영화관이나 한번 가야겠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와디프 보면 닥스 이내용 미리 보기. 맞아 맞아 그 나도 그거 봤어. 와디프에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어둠의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맞지? 어. 호기 뿜조 10명 모아서 형이랑 영화 보는 컨텐츠 하자. 그만 둬라. 자라 소금쟁이 돼지 셋이서. 아이 뭘 아니야 아니야 그거 저 저가 저 그 이거 만화에도 미리 있는 내용. 위로 받아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좋아졌어요. 마음이 아플 때는 주무시면 돼요. 저는 많이 그렇게 하면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것 같은데. 마블은 놔줘야지. 네. PC 속을. 형 근데 은빈이 커서 영화관 의자에 앉을 수 있어? 안 껴? 요즘 영화관 안에서 팝콘 못 먹던데 이 시간 버틸 수 있냐? 엄? 자신 있냐? 응? 카페 좀 볼까? 무지개 펴야지 박정모 사과했다 풀어주자 태훈아 박정모가 떠올렸어? 뭐 안 올렸는데? 뭘 올렸어? 올린 거 없잖아 박정모는 그냥 오지마 그냥 이제 보더라도 그냥 말아
아이고 싸면 내가 말하는 게 뜨뜨미지 근해? 실망이야. 아니 텔레야 뭐 뭔 말 했었는데. 천 개 너무 고맙고 뭔데? 내가 얘기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어 이제 네 말이 확 명확하게 들리네. 천 개를 쏘니까 말이야. 무슨 말 하고 싶었어 그러는 건데? 됐어. 생각나면 얘기해줘. 박종무 얘기 끝내 꺼내지 마. 나 금마 이제 안 보고 싶은데. 굳이 내 방송에서. 아, 나 개 싫어. 또라이 같아갖고. 자, 그만해요. 박종무 얘기 꺼내지 마요. 자꾸 어떤 새끼야? 그 새끼 박종무 아니야? 아, 어깨 아파. 자,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컨텐츠 합시다, 여러분들. 아, 그래도 오늘 막 보채지 않아 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되게 고마운 게 보채질 않네. 야, 컨텐츠 언제 씨발로 하면서 막 욕을 안 하네. 고맙습니다. 2시간 정도 꿀빨았네요. 밥도 먹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죠? 고마우면 7시까지 콜? 미친 새끼. 저 새끼도 이상한 새끼네. 가는 거. 야, 우리 뽀또 해봐라. 뽀또! 뽀또! 언제 해? 형이랑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해야 생기나? 아, 나랑 밥 먹고 싶어, 텔레야? 네가 사라. 네가 사. 뽀또! 제대로 해봐라, 임마. 뽀또! 네가 사. 뭐 먹고 싶은데? 우리 국정부 사장님을 구해줘라, 살려줘라, 석방해라. 아니 텔레야 뭐 먹고 싶은데? 형 안 그래 내일이랑 내일 모레 휴방할 건데 뭐 씨발 볼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내일 볼래? 근데 1250GS는 장거리 투어 해도 손목 안 아파요? 일도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아무데도 안 아파. 밥을 한 번을 안 사이는 완전 진짜 정준하야? 정준하. 그래 남자끼리 그냥 씨발 밥이나 먹자. 에휴 개 같은 거. 뭐 먹을래? 텔레야 네가 청라로 와라. 전마 막상 만나자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 봐. 병신. 저 찐따 아니야? 찐따네 저거. 진짜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나 보네. 야, 관 돌아간다. 그만해라. 말 못한다니. 말을 해 그러면. 만나줘. 나랑 좋은데 가자. 형 나랑 먹자. 안돼. 왜죠? 아 존나. 저 담배 한 입 피울게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형 밥 먹고 투샷.